정말 눈치 하나는 됐다 빠릅니다. 그럼 잘 됐네. 오빠 시간 많을 테니까 나 여인 좀 시켜주면 안 될까? 한국 여기저기 가보고 싶은데. 여행? 그래, 내가 아주 가이드 확실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돈도 없는 백수가 무슨 여행이냐고요? 방법이 다 있지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지의 학기네 아주나 셔나 서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나가주는 김밥도 맛있게 드셨죠? 네. 자, 우리 차 이제 도착 발견에 접어드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요. 또 다망하시고 또 다리도 아프시니까 그냥 버스에서 눈으로 보시면서 가는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 보시면 말이죠. 야, 저기가 음료봉인데 말이죠. 저곳에 가면 그냥 기운이 철철 넘치고요. 자, 이쪽 보시면 저 약수물을 드시면 우리 어머니들 주름이 쫙 잡혀져. 회사는 한국 할수있습니다. 저 눈여기 잘하셨죠? 네. 저희 버스 이제 마지막 동착역이 오빠 완전 감동이야. 오빠 고마워. 고마워. 원자력병원과 13년간 협력해서 탄생시킨 기적의 건강제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 가시는 길까지 신나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Let's go! 우리 그지대 서울 가는 차 얻어 타면 되니까 나만 따라와. 헤이. 오빠 왜 자꾸 서쪽으로 가? 어? 아 저기 아유 여기 여기만 넘어가면은 큰게 나와. 아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여기 대체 어디야? 오빠 제대로 가는 거 맞아?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어, 내가 내비겨. 내 내비겨. 아 시원하다. 와! 와 귀신이야 귀신! 와! 누가 나 찾았어. 오빠 와. 괜찮아? 오빠 배고프지? 꼬르륵 소리 나. 이거라도 먹을까? 맛없어. 오빠 다 먹어. 오빠, 오빠 어디 아파? 어? 어? 어디 아파? 땀나.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안 괜찮나 보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아 나왔다. 오빠 뭐야? 오빠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 괜찮아 괜찮아. 뭐? 하루에 한 포 이상 마시오. 비아그라보다 10배 강한 성분. 오빠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무서워. 난 괜찮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야, 뭐야? 어딜 만져? 놀래? 가만히 있어. 파는 침대. 여기는 스파. 우리 진짜 숲을 주름에서 잤네. 와. 저기 비행기 봐. 안녕. 나 여기 있어. 미안해. 좋은데 구경 시켜주고 싶었는데. 왜? 난 좋은데. 너랑 처음은 여행인데.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하는 그런
손도 잡고. 그게 아니라 좀 더 재밌는 걸 하고 싶었는데. 그래? 그럼 지금 손도 잡고 재밌는 거 할까? 그래. 근데 지금? 응, 지금 당장 가자. 나랑 어떻게 결혼할래? 네? 어? 방금 제가 뭘 들은 거죠? 설마 결혼? 어? 아 뭐야 너 약 기운이 이제 올라오는 거야? 아니야 준만이 오빠 넌 내 신랑이잖아 잊었어? 어? 여보세요? 아 네 지금 가요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요. 어휴, 미친놈. 야, 직장도 없는 백수놈한테 누가 시집을 오냐?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와. 엄마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 첫사랑인 그녀를 이대로 보낼 순 없습니다. 이제 전 그녀의 하나뿐인 남자인걸요. 그래서 전 취업 성공을 위해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애는 저 什么东西야? 어? 아니 이게 왜 누구 마음대로 얼굴을 손절했어? 괜찮습니다. 아니 너는 그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아무리 원서를 넣어도 이거 오라는 데는 없고. 아, 그리고 요즘에는 취업 성형도 많이 한다고. 성형? 그래. 이게 쌍꺼풀을 딱. 에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왜 꼭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야 돼? 어? 결혼부터 하고 취직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잖아. 아니, 그래야 내가 너랑 떳떳하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단 말이지. 너 결혼 안 하려고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진심이야. 이게 뭐야? 취업 준비 통과할 때마다 거기에 뽀뽀를 줄게. 어? 좀 돌아봐.
예, 저 MTJ 통신이죠? 제가 겨는데요. 저 문자가 잘못 온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제가 원서도 안 냈는데 합격했다고 와서. 네. 네? 진짜 제가 MTJ 통신에 붙었다고요? 자기야! 나 MTJ 통신에 붙었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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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붙었대! 원서도 안 냈는데 붙었대! 거기 내가 보냈어. 니가 내가 될 거라고 했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이제 결혼하자. 난 네가 우는 모습 볼 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매일 너의 우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평생 웃게 해줄게. 준만아. 같은 취업도 되고 이제 결혼만 하면 되는데 의외의 암초를 만났지 뭡니까? 진짜 우리 엄마 맞습니까? 엄마? 엄마? 내가 어떻게 키워낸 줄 아니? 어머니, 그건 아니죠. 네가 보이는 게 없구나. 오빠가 머리 좋은 건 알겠어요. 든 게 없어서 문제지만. 이런 앙큼한 것. 박사 마치고 박사 준비 시킬 거다. 글쎄, 쟤는 너같이 모자란 놈이 뭐가 좋다고 시집을 온대는 거니? 엄마, 나 안 모자란다며. 모질해, 이놈아. 쟤는 너한테 넘쳐. 넘쳐도 너무 넘쳐. 어머니, 제가 책임질게요. 가능? 가능. 암초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아직도 이렇게 오래된 카메라를 써? 난 이게 좋아. 아니 그거는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볼 수도 없고 또 지울 수도 없잖아. 야! 보기 싫다고 지우는 게 어딨냐? 버릴 게 어딨어? 다 간직해야지. 나 진짜 떨어져 죽을만. 왜?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왜? 어제 마을! 마을에서 마을! 마을! 저기 가면 할아버지 계시는 거야? 어? 어, 맞아. 저기 가면 할아버지 계실 거야. 가자, 가자, 가자. 나 못 가겠다. 배고파. 이분이 바로 직시트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싱싱이라고 부른답니다. 싱싱은 별이라는 뜻이라네요. 你好。